세로 모형 파주시면 되고요. 이거는 배 모양으로. 예? 임자 어디 있어요? 어? 저기 어떻게 하라고? 아 잠시만. 그거. 너가 하나 시범을 해봐. 이거 파는 거지 그냥. 이렇게 해서 일단 담아 주시면 돼. 그러니까 수박은 아닌 거야. 빨리 파. 빨리 파. 파. 아, 이것도 손 장난해. 저렇게 해서 언제예요? 야, 저거 안 될 것 같은데? 은근히 진짜, 은근히가 아니네. 아빠들은 정말 이거 진짜 문제네. 다 저렇게 시간 잡아먹고 다 품이 많이 들어가는 메뉴를. 아니 그냥 그때 중간점검 때처럼 네모나게 하지. 왜 저렇게 한 거였지? 먹을 뻔했어 순간. 그래서 마스크 씌워놨나 봐. 어이구 오늘 많이 하네 일. 게살 뜯었어. 가서 홍수 튀김 반죽했어요. 이제 과일 찍기까지 다 하네. 이게 300 매진분이 나온다고? 잠깐만 이렇게 파줬는데 이걸 또 어떻게 팔아라는 거지 그러면? 쌤, 저렇게 하면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? 저렇게 잘라낸 다음에 아, 다시 또 해야 돼. 그냥 그다음부터 예쁜 거 못 나오는 거지 뭐. 그치, 어쩔 수 없지. 저렇게 팔 거면은 그냥 네모나게 하지. 처음에 몇 개는 이쁜데 이제 네. 사이사이 그냥 파버리면 좀 국물 붓는 거 봐. 이거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?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. 몰라. 지금 안 됩니다. 아니 잘라라. 잘라. 차라리 사각으로 딱 자르는 게 이쁘지. 네. 결국엔 그냥 아무 모양 될 것 같은데. 그냥 결국은 숟가락으로 파내는 거야. 처음 거만 동그랗게 이쁘지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